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밀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신당을 꾸려가고 있는 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이제 촬영을 할 때 소띠 뱀띠까지 촬영을 했었어요. 네. 나는 삼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닭띠. 2021년도 닭띠분들 운세를 한번. 자, 28의 계유생 닭띠가 있어요. 그죠? 이제 29이 된다. 9수 발동을 할 것 같아요. 그 아우스가 발동을 하면은 어떻게 대부분 보편적으로 어떻게 발동이 되나요? 올 스톱이 되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뱀띠, 닭띠, 소띠를 보는데 네. 삼재에 낀 거잖아요. 네. 삼재도 삼재지만은 네. 아홉수까지 걸렸어요. 네. 일단은 안 좋다고 하는 게 아홉수, 삼재 일단은 조심은 해야 돼요. 스물아홉에 아홉수 이제 쉽게 말하면 서른이 되기 직전이잖아요. 네. 막판이잖아. 막차 탄 거잖아. 네. 근데 이 막차가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 같아. 29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네. 이게 삼재가 3년이잖아요. 네. 3년인데 한 해 더 갈 수도 있고 2년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장이 되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네. 운도 뒤에서 이렇게 흘러온다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9수 때문에 29만 힘든 게 아니라 30. 내 인생에서 이제 변화가 30대 앞자리가 바뀌었잖아요. 30대에 들어갔을 때도 조금은 좋지는 못할 것 같다. 뭐라도 하나 꼬투리라도 잡고 원망은 해야 되잖아. 네. 내가 일이 안 풀리면. 그죠. 그럼 내가 9수 때문에 힘들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네. 조금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년은 되겠지 했는데 30살도 네. 그렇게 좋아. 막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연초에 왜 네. 절이나 이런 데 가면 재수 네. 부족 나눠줘요. 나눠주는데도 나눠주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거라도 지니고 있어. 차라리.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돼. 뭐라도 하나를 잡아야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올해 마흔이고 내년에 마흔 하나 되시는 분들이죠? 사람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 조심? 인간 조심.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구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네. 이제 원인이 되는 게 우리가 말할 때 인동토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게 조금 사람이 내 앞길을 조금 막는 집에서 봤을 때는 내 집사람도 사람이고 내 자식도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내 형제 자매도 사람이고 내 부모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모든 관계에서 핵심은 사람.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네. 조심을 하는 게 그러니까 시작은 뭐든지 사람이 말이겠죠. 네.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구설 자체가 입에서 사람 소문 타고 뭐 안 좋은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입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2 올해, 그 다음 내년에 53이 되시는 분이 계시죠? 아마 52 올해에 52이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는 네. 운이 전체적으로 반반일 거다. 50대 50이다 이 말이죠. 네. 좋은 사람 반, 나쁜 사람 반 이럴 건데 반 땅으로 이렇게 딱 나뉘는데 53으로 넘어갔을 때 네. 좋게 시작한 사람은 상승을 칠 거고 안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으신 분들은 더 안 좋아질 거다. 극과 극이네요, 진짜 말 그대로. 극과 극이 반으로 나뉠 거예요. 올해가. 근데 자기가 그러면은 안 좋은 경우에 계속 이 영상을 보면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럴 때는 조금 어떤 식으로 일단은 뭐가 원인인지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겠죠. 점집이 오기 전에 어느 점집을 가시든 간에 내가 이게 왜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분명히 원인이 없는 문제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가 지금 대부분 아마 이제 늦어도 고등학생일 거고 빠르신 분들은 이제 아까 24, 25 이럴 거거든요. 자녀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자녀 때문에라도 내가 하던 일을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지출이 더 심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얽힌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64, 이제 65이 되죠 내년에. 이분들도 괜찮아요. 이분들도 대운까지는 아니지만 이분들도 좀 문이 열리는 시기. 늦게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던 일에서 더 플러스 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다.
그러면 운이 왔는데 운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엄청 많다고. 그죠.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수구술 하고 뭐 어떻게 방편을 해가지고 더 크게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기회가 왔는데 준비를 해서 잡는 사람들인 격인 거죠. 그죠. 이게 무속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재수가 들어온 사람들은 더 잡아서 내 꼴로 딱 움켜쥔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들어올 거니까 잘 잡아봤으면 좋겠어요.